이 제거 저놈을 해서 시킨 놈들은 살아 숨쉴 자격이 없습니다. 제거 사령부 최고 통수장에서 밝힌 대로 놈들에게 응당한 징벌을 가해야 합니다. 세상에 자기 부모들을 모욕하는 놈들을 분양두는 자식들이 없을 것입니다. 먼저 이 집회에 참가했던 놈들부터 먹을 배야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의 응당한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.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을 접한 저는 정말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. 남조선 괴뢰의 깡패놈들이 우리 최고 전엄인 처상화를 감히 불태웠다고 하는데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. 이런 천인공랄 만행을 저지른 이놈들을 어떻게 그냥둘 수 있겠습니까? 나는 이번에 괴뢰 깡패들의 만행이 철저히 남선 괴뢰 당국자들의 이거 비호와 저당 밑에서 진행했다는 걸 이거 얘기하게 됩니다. 지난 시기에도 괴뢰 당국자들은 이거 집어서 단체들의 이거 시위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탈압하고 구국 반동 단체들의 이거 시위에 대해서는 비호 저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? 괴뢰 깡패놈들 이 만행이 이거 남선 당국자들의 이 그 비호와 저장 밑에서 이렇게 감행되게 됐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거 이 남선 괴뢰 깡패놈들뿐이 아니라 이 남선 괴뢰 대당자들까지도 이거 완전히 이거 초토화해서 이번에 아예 들썩 지켜야 됐다는 거 이거 얘기해야 된다.